한번 보여드릴게요. 라망시크레는 이번이 세 번째 방문이었는데 오랜만에 왔더니 매장이 더 예뻐진 것 같아요. 오픈 전에 은혜 소믈리에랑 한 컵. 2015년 벨레니아. 와, 이름도 다 적어주네. 네. 작은 한입 거래들을 이제 저희가 대체로 재료를 담아서 그 라망시 크레만의 분위기를 담아서 좀 알맹이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과연 오늘 건 찍고 올릴 수 있을 것인가? 맨날 열심히 찍기만 해. 올리지도 않으면서. 진짜 호로록 마실 뻔했어요. 이게 그 플레이트들을 보면 되게 자연주의식으로 많이 담아내서 샤크면 아래쪽에 이제 사과 안쪽에 절인 콜라비인데 이제 계절 껍질 안에 핸들 위로 이제 쭉 올라오시면 이제 아이스크림 꽃모양이 보이는데 이쪽에는 오세트라산 캐비어를 담아서 같이 함께 드렸고요. 영유주씨가 이렇게 잔뜩 넣은 다이닝은 처음이에요. 화이트 와인과 마리아주 해봤습니다. 오퍼스를 바로 옆에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가져가는 이제 인기 메뉴라서 많이 좋아하긴 하세요. 오셨으니까 되게 보석 같아요. 플레이트 메뉴 중에 사실 휠이에요. 향긋한 맛을 좀 더해주고 이제 아래쪽에는 포치한 유정란 진짜 섬세해. 피노노 여기 빼는 맛있는 빵과 버터입니다. 샴페인 소스랑 깻잎 오일에 더해가지고 함께 드렸어요. 샴페인 소스 잠깐만 주세요. 깻잎 좋아. 안쪽에 이제 감자 우엉을 이용해서 만든 피노아들이 잘 반응하고요. 주변을 보면 달콤한 풍미입니다. 디저트 전에 깜짝 케이크를 준비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케이크 안에 선물이 들어있다고 해서 커팅을 해봤는데요. 으아, 하트가 숨어있었습니다. 은혜 소믈리에가 따로 사다 준 케이크까지 너무 고마워요. 그냥. 맞아, 근데 오늘까지는 약간 봄이었어.
1년 12개월에 딱 중간 달인 6월은 제 생일이 있기도 하고 1년의 성과를 보는 중요한 달이라고 생각을 해서 항상 6월 전에는 새로운 도전을 했던 것 같은데요.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유튜브도 재작년 5월쯤에 시작해서 어느덧 보통 분들을 만난 지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커피 한잔 할래요. 와인 한잔 할래요. 작년 이맘때쯤엔 제가 13년이나 일을 하던 와인바에서 이제는 인사를 해야겠구나 처음으로 결정을 했고 그리고 1년 동안 차분히 준비하면서 올해 5월에는 독립도 하고 프리랜서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서비스를 하지 않는 소믈리에. 나는 이제 소믈리에로서 끝인 걸까? 라는 생각이 저를 불안하게 만들고 급한 마음을 들게 했습니다. 어느덧 세 달째 프리랜서 생활을 하고 이제 내가 진짜 원하는 것, 정말 나를 찾게 되었고 지금 저는 매우 행복합니다. 개보통님들과도 제가 원하는 저의 모습을 더 많이 보여드리면서 더 자연스러운 와인을 좋아하는 양윤주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떡님들